안녕하세요. 아빠거리 중국어 저자 김영아입니다. 오늘은 바로 6차 강의입니다. 6차 강의는 아빠거리 중국어 3권의 6과부터 10과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오빠 어린이 중국어 공식 카페 아직도 모르신다면 여기 꼭 네이버에서 하오빠 어린이 중국어를 치시면 거기에 카페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신 후에 어느 단계가 되시면 꿀 자료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꿀 자료에 들어가시면 뭐 MP3 파일도 받으실 수 있고 PPT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쓰기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단어 카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카페예요. 김샘의 중국어 공장. 공장은 공유의 장을 줄여서 공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말 그대로 많은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이 카페에 오셔서도 많은 자료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오빠 어린이 중국어 3권 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저거 多少钱? 저거 多少钱? 이건 얼마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저는 저거, 나거, 요 표현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多少钱? 이 발음을 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해요.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뭔가 발음이 좀 이렇게 겹치나 봐요. 아니면 이 실, 권선언 발음 때문인지 아이들이 요걸 할때좀 굉장히 짧은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또샤오첸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의 학생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대상이 또 워낙 미국 학생들이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때 또샤오첸, 저거,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짧지만 요것조차 나눠서 저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거와 나거를 확실하게 배운 후에 또 또샤오첸을 연습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저거와 또샤오첸을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하오빵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선생님의 스타일에 약간 녹여들 수 있으면 너무 영광이고요. 선생님께 더 좋다면, 아, 선생님은 저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내 방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새롭게 어린이 중국어 쪽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자, 좀,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고수 선생님들은 제 영상이 조금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 저 선생님은 이렇게도 가르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거와 나거를 연습을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저거 이건 무슨 뜻? 이거 나거 이건 무슨 뜻? 저거 이렇게 해서 뜻을 알려줍니다. 이걸 연습을 발음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것은 언제 쓰는지 저것은 언제 쓰는지 알려주는데요. 저거 이건 가까이 있는 거 나거 멀리 있는 거 이런 동작도 항상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제 동작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몸 전체로 도와준다고 할까요? 말로도 도와주고 행동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기억하면서 뭔가 발화를 하게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저거와 나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거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나한테 있으니까 저거 멀리 있다면 나거.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거.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라고 써 있는 것을 그냥 이 칸을 자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뜹니다. 저거 나거 멀리 있네요. 그러면 이 나거라는 칸을 클릭하시면 또 체크 표시가 뜹니다.
저거, 나거. 아이들이 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두를 넣었는데요. 멀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거, 나거. 뭔가 멀리, 나거. 그렇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 자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가까이 있네요. 그러면 저거. 그럼 이렇게 클릭 표시가 납니다. 케이크네요. 멀리 있어요. 나가. 그렇죠? 이번엔 가까이 있어요. 저거. 뭔가 가까이 있는 건 빨리 말하고 싶어요. 저거. 멀리 있는 거? 나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좀더 말소리로도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 나가. 어떤 거? 저거. 저거 나가. 어떤 거? 나가. 자, 그렇게 연습을 한 후에는 이제 多少钱이라는 표현을 드디어 배웁니다. 뭔가 돈과 관련된 거, 얼마예요? 막 돈들이 있고 저금통이 있고 막 이렇죠? 이런 영상과 글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주면서 아, 多少钱은 얼마예요? 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 이미지를 좀더 해서 아이들이 눈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多少钱 열심히 연습을 또 아이들과 하고 나서는 한번 확인 학습을 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고 나서 확인 학습을 자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의 스타일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이걸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말하나요? 중국어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이 저거라고 하면 자, 그럼 우리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것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요. 저거 맞았네요. 자, 얼마예요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多少钱 맞았어요.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얼마예요를 클릭하시면 정답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자, 저것은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가 막 이렇게 하겠죠. 자, 맞았어요 하고 저것을 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것 얼마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거 多少钱? 저것 얼마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나거 多少钱? 이렇게 해서 한번더 문장을 만드는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연습했으니까 아이들이 저거 多少钱? 나거 多少钱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무엇을 하냐면 약간의 게임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저거 多少钱? 아니면 나가 多少钱? 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중국어로 저거 多少钱? 저건 얼마예요? 중국어로 나가 多少钱?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보셨나요? 이것은 얼마예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그럼 아이들이 막 손을 들겠죠? 그럼 저거 多少钱? 이게 뭐한 친구를 시켜도 되고 그룹으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저것은 얼마예요?였어요. 이건 집중을 안 하면 바로 놓치죠. 어떻게? 나가 多少钱? 그렇죠. 저것은 얼마예요? 다시? 나가 多少钱?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것은 얼마예요? 저거 多少钱? 저것은 얼마예요? 나거 多少钱? 저것은 얼마예요? 나거 多少钱? 이것은 얼마예요? 저거 多少钱? 이것은 얼마예요? 어디? 저거 多少钱?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연습했으면 아이들이 저거 多少钱, 나거 多少钱은 어느 정도 입에 배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과과 과이니만큼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가격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이 뭐 1块, 2块, 뭐 3块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숫자 한번 복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1부터 100까지인데 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엔 10 단위로 20, 30, 4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콰이하고 유엔을 다 같이 쓴다라는 거 정도
말을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그런데 말할 때는 과일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한번 그냥 이렇게 흘려듣게 이걸로 막 너무 강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과일. 근데 과일이라는 말 말고 유엔도 쓰기는 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말할 때는 과일을 더 많이 쓰니까 우리 이 과일로 대답해 볼까요? 정도? 라고 저는 수업할 때 저학년한테 너무 자세하게 이거를 하진 않아요. 숫자만 더 중요시하게 연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일 읽고, 량 과일 읽고, 산 과일, 스 과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읽어보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뒤에서는 병음을 좀 생략하자고 했었는데, 저학년인 경우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 숫자 밑에 성조를, 그러니까 우리 핀인 병음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배웠던 거는 우리 병음 없이 읽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여기에는 한자만 넣었지만, 우리가 또 이게 3권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병음을 빼고 하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애들은 아직 병음이 필요해라고 하시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리는 거 아시죠? 이 영상과 이 PPT를 공유해 드려요. 근데 PPT를 공유해 드릴 때 미션이 하나 있어요. 미션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요거 자체를 그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 하고 선생님들이 병음을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5块, 6块, 7块, 8块.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읽게끔 하는 거예요. 9块, 10块. 그 다음에 20. 그죠? 그 다음에는 10에서 그냥 20으로. 왜냐면 이제 그 다음은 21은 아이들이 20과 1 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0块, 30块, 40块, 50块, 60块, 70块, 80块, 90块. 그 다음에 뭘 해요? 100이 나오겠죠? 200. 여기까지. 그래서 200块 연습하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숫자를 뭐 15, 뭐17 이런 숫자를 만들고 싶으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돼지저금통은 남겨두시고 원하시는 숫자를 저기다 넣으셔서 또 얼마든지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인지 물어봤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이 这个多少钱, 那个多少钱, 그리고 5块,2块 이런 거였거든요.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읽으면서 这个多少钱 무슨 뜻일까? 那个多少钱 무슨 뜻일까? 2块 얼마일까? 5块 얼마일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고 반대로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읽고 요런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셔도 돼요. 저는 주로 아이들이 책을 펴기 전에 요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책을 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밤마다 달라요. 매번 경우가 달라지긴 하는데 좀 이렇게 책을 보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책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책을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또 아이들이 다 들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 다 들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을 이제 중국 돈을 또 처음 보니까 아이들이 신기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돈 이미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200元 또는 200块라고도 하고 50元, 50块라고도 한다. 또 중국 돈 20元, 20块 이렇게 쭉쭉쭉 읽어주시고 우리가 뒤에도 있지만 요거를 저는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하냐면 요것들을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자른 후에 약간 쿠폰 대용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하지 않고 정말 요만하게 진짜 쿠폰만하게 작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이거를 양면으로 복사하지는 않고요. 이 앞면만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하얗게 복사가 되는 거죠. 앞면만 복사를 하니까. 그럼 뒷면에는 아이들이 이름을 써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명화? 그러면 이제 그게 쌓이겠죠. 그래서 뭐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한 번씩 걷어가지고 큰 상자에 넣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딱 뽑아서 잘한 친구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이 돈이 많이 있는 친구가. 근데 아무튼 섞어서 거기에서 뽑힌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거나 뭐 이래요. 매번 선물을 주면은 좀 이렇게 희소성도 떨어지고 선생님도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뭐 2주 정도 또는 한달 정도 아이들이 모았던 것을 통 속에 넣어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추첨 형식으로 해서 선물 줄때이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 좀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우元 5块, 그 다음에 이元 2块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돈이 이거는 1원이구나, 이거는 5원이구나, 요거를 알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요 돈과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연관이 되니까 돈을 잘 기억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선물이 5화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5화를 읽고 이 돈이 어떤 그림과 매칭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적어도 5라는 숫자, 한자를 중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이걸 못 읽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콰이는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 또 한자 밑에 병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번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다른 데 클릭하시면 화면이 넘어가고요. 고 1, 2, 3이라는 숫자가 동그라미가 있는 숫자 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콰이는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럼 2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2번이라는 숫자가 있는 버튼을 누르면 또이 맞았어요 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2块, 2块. 그러면 아이들이 2块를 알고 여기 지폐를 보고서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량이라는 한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게 어렵다고 싶으시면 선생님들은 뭐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 병음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그럼 1번을 누르면 또이 맞았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15块 역시도 한자만 나와 있는데 병음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넣었어요. 20块, 그러면 3번. 50块, 3번. 그래서 학생들이 한자를 보고 중국어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또그 읽은 숫자와 중국 돈을 매치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행 가서 돈 계산할 땐 적어도 힘들지 않을 거야. 너네들 이거 할수 있을 거야. 물건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20块, 1번. 200块, 드디어 100단위가 나왔네요. 3번.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숫자를 이제 조금씩 바꾸시고 지폐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응용회화로 들어가는데요. 응용회화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시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사고 싶니?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 시앙.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한자 우리 중국어하고 한글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너는 니 무엇은 什么 사다는 마이 뭐뭐 하고 싶다는 시앙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뜻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중국어를 어떻게? 니 무엇은 어떻게? 什么 사다는 마이 뭐뭐 하고 싶다는 시앙. 근데 중국어 문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니 샹 마이 什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의 어순과 우리 한국어의 어순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什么? 무엇? 买什么? 뭘 사니? 想买什么? 뭘 사고 싶니?
你想买什么? 너는 뭘 사고 싶니?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곤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 어린 친구들이건 성인 강의를 하건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서, 살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도 중국어의 어순에 맞게. 그러니까 너는 뭐뭐 하고 싶다. 想, 사다, 买, 무엇을, 什么, 你想买什么, 너뭐 하고 싶니? 이렇게 나중에 한국어의 어순으로 하지만 처음에 문장을 만들 때는 하나씩 너 하고 싶다, 사다, 무엇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자와 뜻을 알고만 있으면 한자와 이 뜻, 그러니까 뭐죠? 뜻을 듣고서 한자로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문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 연습이 중요하겠죠. 단어 연습을 열심히 한 후에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나씩 단어를 이야기하면 문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중수업이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하실 때에도 이런 색깔 카드를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데좀더 쉬운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뭐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미지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건데요. 나는 이것을 사고 싶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딱 1대1 대응되는 한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저거 사고 마이 뭐뭐 하고 싶다? 想. 중국어의 어순은 어떻게 되나 볼까? 하고 我想买 这个. 나는 하고 싶다. 사다. 이것을. 나는 이것을 사고 싶다라는 뜻이지만 저거 이것 사다 이것을 마이 저거. 뭐뭐 하고 싶다? 사다 이것을 想买 这个.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사다 이것을 我想买 这个. 이런 식으로 조금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아이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건데요. 이번엔 나는 저것을 사고 싶어요. 이것 대신 저것이라고 돼 있죠. 아이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하나? 我 저것은 나거. 사다는 마이. 뭐뭐 하다는 想. 자, 한번 확인해 볼까? 맞았어요. 자, 그럼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나 볼까요? 我想买那个.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저것은 나거. 사다 저것을 买那个. 뭐뭐 하고 싶다. 사다 저것을 想买那个.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사다 저것을 我想买那个. 이런 식으로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리고 꼭안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이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아이들이 입 밖으로 낼수 있게, 입 밖으로 말할 수 있게 연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는 무엇을 사고 싶니? 앞에서 뭐 열심히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어순을 맞춰보는 거예요. 어순을. 너는 무엇을 사고 싶니? 이때도 선생님이 이걸 하기 전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너는 하고 싶어. 사다. 무엇을? 그럼 아이들이 할 거예요. 니, 뭐, 사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想. 사다는 마이. 무엇을? 什么? 이렇게 문장이 되잖아요. 그럼 연결해 볼까? 니, 想买什么?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클릭을 해 볼게요. 니 클릭하면 밑에 생기죠. 想. 그 다음에 마이를 클릭하고, 什么?를 클릭해서 니, 想买什么? 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렵다 생각되면 병음을 넣으시면 되고요. 너무 쉽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병음이 있으면 쉽다 하시면 빼시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어로 좀 전에 우리 연습했으니까 我想买这个. 그래서 글자들을 클릭하시면 밑에 기차의 순서대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나는 저것을 사고 싶어요. 중국어로. 我想买那个.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순서대로 밑에 기차에 들어가요. 물론 순서 다르게 해도 기차에는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올바른 문장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신 후에 좀 전에 이제 그런 연습을 한 뒤에는 응용회화를 다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회화에서는 우리가 니 想买什么? 我想买这个。这个多少钱？10块。읽어보시고 또 옆에 3번 4번에 니想买什么？我想买那个。那个多少钱？100块。왜냐하면 앞에 아이들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요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읽기 연습하실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선생님을 따라서 읽는 방법이 있고, 잘 읽는 친구가 약간 리더가 돼서 읽고 다른 친구들이 읽는 방법이 있고, 또는 팀을 나눠서 어떤 팀은 첫 번째 문장, 다음 팀은 두 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대표를 뽑아서 두 명이 A와 B를 읽을 수도 있고, 물론 줌 수업에서는 개인적으로 시키는 게좀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터넷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막 서로 속도가 안 맞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많다면 뭐 같이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으시면 한번 읽을 거 여러 번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들, 학생 대표 대 학생들, 학생 개인 대 학생 개인, 학생 무리 대 학생 무리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나눠서 읽으시면 아이들이 읽는데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한번 문장을 읽을 거를 여러 번 읽는데 방식을 바꿔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응용회화를 끝냈다면 여기를 배열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니 시앙 마이 쇼머 1번이 되겠고, 워 시앙 마이 저거, 저거 도어 쉔? 10块.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배열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을 넘어갔네요. 답을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요것도, 你想买什么?我想买那个.那个多少钱? 100块.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번호 하셔서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답을 공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답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더 순서대로 한 후에 읽어보는 연습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선생님들, 수包, 비싸빙, 함바버, 可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거죠. 우리가 1권과 2권과 3권 앞과를 배우면서 한 번씩 등장했던 거라서 여기에는 그림 대신에 한자 병음을 넣었습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병음을 또 지우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괜찮다 생각하시면 편집 없이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슈퍼라고 한자와 병음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슈바오가 나옵니다. 이걸 다시 지우려면 이 슈바오의 그림 부분을 요번에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없어져요. 다시요. 슈바오라는 글자 있는 부분을 클릭했다가 슈바오가 책가방이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똑같은 방법으로 미사빙 한자와 병음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피자가 나오고 그림을 다시 클릭하시면 사라집니다.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번씩 여기 있는 음식 이름을 그리고 또는 학용품 이름을 연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퍼, 비싸빙, 汉堡包, 可乐, 书, 冰淇淋, 橡皮, 西瓜, 牛奶, 铅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연습을 하냐? 선생님들 저희 6과의 쪼이 쪼 부분 보시면 가계놀이가 나와요. 가계놀이에서 뭐뭐는 多少钱? 그리고 얼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이렇게 되죠. 书包多少钱? 비싸빙多少钱? 汉堡包多少钱? 可乐多少钱？그래서요거를하실때선생님들이书包보여주시고그다음에책은얼마야？책가방은얼마야？라고문장한번만들어볼까？그러면아이들이书包多少钱？요렇게연습할수있게끔。자，비싸빙피자얼마야？
비싸빙 多少钱?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끔, 그러니까 단어도 한번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장을 연결해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쪼이 쪼이에서는 그냥 뭐뭐뭐뭐 多少钱? 그러고 얼마 얼마 가격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조금 더 길게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요? 응용회화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연습하고 싶다. 고학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书包多少钱? 뭐 100块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你想买什么? 我想买书包.书包多少钱? 100块. 요렇게도 하시라고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있는 부분에는 물건 이름, 그리고 맨 밑에 빈칸에는 가격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서 연습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렇게만 글자가 써 있으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선생님, 여기다 병음 추가하셔도 되고, 다음에는 제가 좀 이미지로 볼수 있는 것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릴게요. 그 쪼이 쪼어를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이시죠? 여기야 아이들이 한바오바오라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물건 살때 물건 어떤 거 사야 되는지. 근데 한바오바오라는 것이 있고, 그럼 아이들은 여기에서 뭘 사야 돼요? 한바오바오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자를 보고 그림을 찾을 수 있나? 왜냐하면 앞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한바오바오를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함바오바오를 제대로 샀어요. 다음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함바오바오는 얼마라고요? 9원이잖아요. 지오, 콰이. 여기서는 한자를 안 쓰고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산하는데 좀 쉽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쉬워. 나는 요 숫자를 중국어 한자로 바꿀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지오라고 한자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아라비아 숫자를 한자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 지금 왜 이렇게 너무 많은데 조금 쉽게 해줄까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럼 지오콰이니까 아이들이 돈을 클릭하도록. 자, 돈을 클릭해 볼게요. 5, 우콰이, 6콰이, 7콰이, 8콰이, 8콰이. 지우콰이 요렇게요. 그러면은 9원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만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你想买什么?我想买汉堡包.汉堡包多少钱? 지우콰이 요렇게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비싸빙이라는 게그 물품 항목에 나오죠. 우리는 비싸빙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你想买什么?我想买비싸빙. 그럼 비싸빙을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하시면 돼요. 비싸빙. 클릭하면 이렇게 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30원이래요. 자, 그 전에 뭘 물어봐야 돼요? 비싸빙 多少钱? 비싸빙 多少钱? 30이라고 나왔으니까 중국어로 30块.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30块. 자, 그러면 아이들이 20, 10 해서 30을 내면 되겠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들? 그래서 저기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었을 때 아이들이 저걸 아라비아 숫자를 보고 중국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도 제가 저렇게 숫자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 뭐 한자로 바꾸시고 싶다 하시면 바꾸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번엔 可乐죠. 그럼 우린 질문은 你想买什么?我想买可乐. 그 다음에 可乐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可乐多少钱? 2块. 클릭하고, 요렇게요. 이해가 되셨죠? 네, 요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西瓜。你想买什么？我想买西瓜。그다음에西瓜를클릭하시고，西瓜多少钱？15块。그러면돈은10원과5원，15块이렇게되죠。다음，牛奶。你想买什么？我想买牛奶。그럼牛奶를클릭하고。牛奶多少钱？4块钱。한 다음에 4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冰淇淋. 你想买什么？我想买冰淇淋。그럼 클릭해서 카트에 넣고. 冰淇淋 多少钱？대답은 7块. 그런 다음에 돈을 계산을 하면 되죠. 橡皮 多少钱？哦，그전에 橡皮 你想买什么？我想买橡皮가 되겠죠？그래서 쇼핑백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야 橡皮 多少钱？1块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몇 개가 더 있죠？铅笔 你想买什么？我想买铅笔。쇼핑백에 넣고 클릭해서 다음, 铅笔 多少钱？대답은3块。해서돈을클릭하시면됩니다。다음, 书包。你想买什么？我想买书包。하고书包를클릭하면쇼핑백에담기게되고요。다음계산할차례예요。书包多少钱？그럼대답은200块。대답을하면돈을내야겠죠？100원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书多少钱? 아, 그 전에 자꾸 헷갈리네요. 자, 你想买什么? 我想买书. 그래서 쇼핑백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가격을 묻는 거죠. 书多少钱? 16块. 그러면 그거에 맞는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는 진행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 이 주어 부분을 우리가 실제 만약에 교실 수업이라면 저는 이거를 그림을 칠판에다 붙여놓고 자석으로 된 거를 붙여놓고 돈도 나눠주고 한 사람이 점원이 되고 한 사람은 손님이 돼서 진짜 가게놀이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줌 수업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들과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좀더 재밌는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7과 들어갑니다. 7과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반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형에서는 비교문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끄거 비워 까오. 그래서 반이어들 연습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비교문 연습 열심히 시키고, 여기서도 역시 좀 힘든 것이 문장 어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연습을 열심히 시키고자 하는데, 선생님들 한번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지 PPT로 만나보실게요.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6과의 컨셉은 좀 이런 식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6차 강의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같은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과 한자가 매칭이 되는 거, 1대1 매칭되는 걸 먼저 보시고, 그래서 끄거, 니, 비, 까오마. 그래서 형은 끄거, 너는 니, 부모보다는 비. 큽니까? 하면 까오마. 근데 이건 중국어 어순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1대1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켜본 거죠. 그럼 요게 중국어 우선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 하시고, 끄거 비워 까오마, 끄거 비워 까오마, 아 비니 까오마, 끄거 비니 까오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졌나? 뭐뭐보다가 한국어는 너보다인데 중국어로는 보다. 너 이렇게 해서 거기만 순서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어순이 약간 바뀌는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죠. 물론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국어로 바로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괜히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시고 형이 너보다 크니? 라고 할 때, 자, 형은 중국어를 어떻게 하지? 그거. 뭐뭐보다는 중국어를 어떻게 하지? B. 너는 어떻게 하지? 니. 큽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까오마. 이렇게 해서 그냥 앞에 중간 단계를 생략하시고 선생님이 그냥 중국어 어순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는 아이들이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이라고 했을 때 꺼가 딱 튀어나와야 되고, 너라는 걸 했을 때 니라는 게딱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단어는 확실하게 연습을 한 후에 단어가 외워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그걸 중국어로 바꾸게. 형, 그거, 뭐뭐보다, 비, 너는, 니, 큽니까, 까오마. 요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씩 또 더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형이 나보다 커. 그러면 그거 워 비커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생략하시고 싶으면 생략하시고 다음 이게 중국어 문형이죠. 그거 비워 커. 이렇게 해서 또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형이 너보다 뚱뚱하니? 한글은 이렇게 1대1 대응은 이렇게 되지만 중국어로 말할 땐 그거 비니 팍마 이렇게 한다는 거 연습도 열심히 시키시면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 7과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7과의 본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연습한 거를 본문을 이제 그 다음에 뭐 MP3 파일을 뭐 CD 파일이나 이런 걸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오, 다 들려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 자, 형이 나보다 뚱뚱해. 또 한글은 1대1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중국어 어순은 끄거, 비워, 팡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본문을 들어가시거나 혹은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듣고 요런 연습을 하시거나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또 선생님의 방식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저는 항상 바로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형은 너보다 크니? 자, 이거를 할때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냐면, 형은 중국어로 끄거. 뭐뭐보다, 중국어에서 뭐뭐보다를 먼저 하니까, 그럼 아이들이 비. 너는 중국어로 니. 크다, 키가 크다라고 할 때는 까오. 그 다음 뭐뭐입니까? 뭐뭐입니까?에 해당하는 거 중국어로 마. 그래서 끄거. 비니 까오마 요렇게 된다는 거 연습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은 너보다 크니 중국어로 어떻게 끄거 비니 까오마 앞에서 배웠던 거 요런 식으로 해서 확인 학습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여기서 또 역시 한자만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병음은 추가로 넣으시면 된다고요. 형은 나보다 커. 형은 그거 뭐뭐보다 비 나는 워 크다 까오 그거 비워 까오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고요. 형이 너보다 뚱뚱하니? 그거 뭐뭐보다 비너니 뚱뚱하다 팡 뭐뭐입니까? 음음음 만들 때뭘 붙여요? 마 이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끄거 비니 팡마 형이 나보다 뚱뚱해 끄거 비워 팡 만들어 볼게요. 끄거 뭐뭐보다 비나워팡 그래서 한번더 끄거 비워 팡 요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문장 만들어서 그 본문이 해결이 됐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들 먼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단어들을 숨겨놓았나? 까오, 팡, 따, 콰이, 꾸이, 창.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회화와 본문에 나왔던 것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기 7, 8, 9, 10, 11, 12에는 뭘 넣었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꾸이. 까오, 창, 따, 팡, 콰이 이렇게 병음을 넣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싫다. 그럼 병음 대신에 뜻을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까오, 팡
항상 요 한자 있는 부분에 오히려 병음을 같이 섞어서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맛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편집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자를 보고 병음을 읽는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은 나는 뜻을 익히고 싶어 이렇게 하신다면 병음 대신에 뜻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뒤집어 놓을게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얘네들이 뒤집었다, 다시 뒤집혔다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 1번과 7번, 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또는 중국어로 이, 엔, 허, 지오. 아니죠? 쉬, 어우, 아니네요. 까오,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한자 병음을 매칭하시는 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뭐 한자와 뜻을 매칭하시는 거나 요거를 바꾸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게임은 사실 어떤 과에나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요번에도 한번 다시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되게 재밌는 거라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너는 그보다 나이가 많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갑자기 하려면 헷갈리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할 때, 하나씩 하나씩, 뭐 뒤에서부터, 뭐 뭐뭐입니까? 니까 마 한번 볼게요. 많다, 나이가 많다는 까오가 아니라 따죠. 그럼 따. 그보다, 그는 어떻게? 타. 뭐뭐보다는? 비 당신은 니 비타 까오마 니 비타 따마 이렇게 여기서도 선생님들 항상 병음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삽입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뺐지만 선생님들은 저학년일 때는 넣어주시면 좋고 고학년일 때면 빼는 게 좋고요. 약간 아이들은 도전을 즐기기 때문에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저는 병음을 빼곤 합니다. 그래서 3권 정도 되면 빼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원하시면 언제든 넣으시면 되고요. 자, 저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이 믹스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은 니비 타 따마라는 문장인데 믹스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근데 원래 문장 뭐죠? 너는 그보다 나이가 많이 니비 타 따마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아이들한테 문장을 이야기하게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으니까. 그러면, 니, 클릭. 비, 클릭. 타, 클릭. 따, 클릭. 마, 클릭. 그러면, 니, 비, 타, 따, 마가 다시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연습을 붙였다가, 또 흐트러뜨렸다가, 다시 문장을 만들었다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할수 있게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가지고 섞어보기도 하고 다시 배열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이런 문장들을 계속 넣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너는 그보다 빠르니? 뭐뭐입니까? 마. 빠르다. 快. 그. 타. 뭐뭐보다? 비. 너는. 니. 이렇게 만든 후에 니 비타 快마. 니 비타 快마. 그 다음 믹스. 어떻게요? 니. 비, 타, 콰이, 마. 퍼즐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너는 그보다 키가 크니? 뭐뭐입니까? 마. 키가 크다. 까오. 그, 타, 뭐뭐보다? 비, 너는? 니. 니 비타 까오마. 믹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니 클릭해주세요. 비, 클릭. 타, 클릭. 까오, 클릭, 마. 다시 한번, 니 비타 까오마. 요렇게 읽는다는 거죠. 어때요? 훨씬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런 식으로 계속 연습이 되는데요. 조금 속도를 빨리 해볼게요. 너는 그보다 뚱뚱하니? 쭉쭉쭉. 니 비타 팡마. 믹스. 니 비타 팡마. 다음. 그는 나는 그보다 나이가 많아. 쭉쭉쭉.
我比他大 mix 我比他大 나는 그보다 빨라 쭉쭉쭉 다음에 mix 我比他快 나는 그보다 키가 커 쭉쭉쭉 해석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끔 하고 我比他高 mix 我比他高 그래서 순서대로 클릭. 나는 그보다 뚱뚱해. 쭉쭉쭉. 我比他胖. 선생님들은 하나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믹스. 我比他胖. 그는 나보다 뚱뚱해. 쭉쭉쭉 해석해주시면서 아이들 문장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他比我胖. 믹스. 他比我胖. 오, 쭉쭉쭉, 따, 워, 비, 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믹스, 타, 비, 워, 따. 요렇게요.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지겹기도 하시죠, 선생님들은?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쭉쭉쭉, 믹스, 타, 비, 워, 콰이. 요렇게요. 쭉쭉쭉, 믹스. 자, 이것이 저거. 뭐보다 비나거 꿀. 요렇게. 이것이 저것보다 길어. 쭉쭉쭉. 선생님들은 설명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믹스 클릭해주시면 이것, 저거. 뭐보다 비. 저것보다 나거. 길다. 장.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선생님들, 제가 이걸 넣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반대말, 반이어들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이 과에서는. 근데 조금 더 재밌게 외우고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단어들을 넣어 봤는데요. 뭐냐면, 황금 열쇠를 찾아라예요. 여기 한자의 병음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요거를 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건 앞에서 배웠던 반이어들, 그러니까, 본문과 응용회화에 나왔던 반이어들을 먼저 쫙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쭈어이 또 많은 반이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시는 거뭐 게임 같은 거 많으시잖아요. 게임 같은 거뭐 만약에 수업 시간이라면 뭐 뭐지 이렇게 파리채나 뭐 망치 같은 걸로 빨리 찾기 뭐 손뼉으로 빨리 찾기 이런 거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과 읽고 연습하고 했다고 치고 요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학습처럼. 제가 이제 반대말 사전을 선생님들이 쪼이쪼 하시면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제 책은 99페이지 개정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기 사전 만들기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선생님들이 뭐 까오 아이 팡쇼따쇼 콰이만 이런 걸다 하시고 이렇게 미니북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서 그거를 싹 단어를 외워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다. 혹은 선생님이 한번더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황금 열쇠를 찾아라 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한자를 보고 이거를 중국어로 읽을 수 있으면 그 읽은 부분만 클릭을 하면 동물이나 뭐 나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라진 거 뒤에 황금 열쇠가 숨어 있으면 그 팀이 1점 혹은 뭐 점수를 선생님들이 정해서 뭐 5점을 받는다든지 뭐 해서 이렇게 약간 팀별 시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별 시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반이어들을 다 열심히 배웠다 하고 어떤 친구가 선생님 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을 누르시면 없네. 자, 까오 읽었어요. 없어요. 딱 읽었어요. 아, 여기 있구나. 그럼 황금 열쇠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그 친구한테 포인트를 주거나 그 팀한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줌에서도 할수 있고 수업 시간에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꾸며져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장, 까오, 따, 비니, 팡. 팡이 있었네요. 그럼 요 팡의 말은 찾던 친구가 또 점수를 얻는 거죠. 장, 비엔이, 콰이, 쇼, 만, 아이, 뚜안. 꼬이.
어디가 찌까오? 아, 까오에 있었네요. 요렇게요. 그래서 계속 황금 열쇠를 많이 찾는 팀이 뭐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학습하고자 하는 거는 한자를 보고 그걸 읽을 수 있나라는 거였어요. 자, 꾸이, 쇼, 短, 快, 便宜, 大, 胖, 高. 아니,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장, 장에 있었네요. 아, 처음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便宜, 快, 慢, 쇼, 矮, 短, 贵, 高. 아, 贵에 있었죠? 또 어떤 걸안 했을까요? 小 없어요. 短, 大, 高, 便宜, 胖, 快에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아이들한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앞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나? 동물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단추를 하나 누르면 이렇게 한자가 나옵니다. 저는 한자만 넣었는데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병음 넣는 거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서 편집하시면 돼요. 자, 꼬이. 꼬이를 한자를 아이들이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다 하나 더 미션은 뭐냐면 반대말이 뭔지도 찾아야 돼요. 꾸이의 반대말은 비엔이. 그러면 어디를 누르시냐면 이 동물 친구를 누르셔야 돼요. 다른 글자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동물을 누르시면 돼요. 여우를 누르시거나 염소를 누르시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비엔이가 반대말이니까 여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너무 기쁜 나머지 한 바퀴 돌고 있죠. 만약에 틀린 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염소를 눌러볼게요. 아, 무시무시하죠. 물속에 빠졌네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쭉 한번 해볼게요. 장, 반대말은 또한. 반대말은 쇼. 량 반대말은 초. 화이 반대말은 만. 수어 반대말은 샤오. 쇼 반대말은 아이. 사 반대말은 반대말은 꾸이. 만 반대말은 콰이. 완 반대말은 장. 샤오 반대말은 뚜어. 쇼 반대말은 팡. 야오 반대말은 따. 아이 반대말은 까오. 초 반대말은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연습을 해 보았고요. 뭐 아이들이 반대 잘못했을 때는 물에 빠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어려운 거는 한자 밑에 병음을 추가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겠는데요. 바니어 노래를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따따따 샤오샤오 까오까오까오 아이아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 배운 단어가 나와요.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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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그다음에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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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요건 우리가 배웠던 단어. 그래서 안 배웠던 단어를 여기 그 음악 버전도 있거든요. 뮤직 버전이 있으니까 개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 팡팡팡 쇼쇼 뭐 따따따 샤오샤
快快快，慢慢，长长长长，短短，이렇게해서우리가好棒에서배웠던단어들만계산해서선생님들이노래를부르실수도있도록이렇게링크걸어드렸습니다그래서나중에이자료다운받으시면이링크를선생님들이클릭하시면넘어갈수있게해놓았으니까요꼭자료무료로드리고있으니까후기만좀남겨주시면네미션을완성해주시면요거를받으실수있으니까좀이따가미션꼭완수해서자료받으시기바랍니다자드디어8과로갔네요8과는니쪼什么去中国여기서이제교통수단이나오고요그리고어디를가는지어떤장소가나오겠죠자저는여기를이제교통수단우리가참많이했잖아요예전같으면수업시간에는뭐그림으로보여주고그렇게해서만들면참쉬운데이제줌에서는어떻게제가했는지보여드리겠습니다자일단앞에것과달리이것들은우리가교통수단은처음나오는거잖아요그리고이건그림으로보고아이들이알수있을것같아서모든것을그림으로표현했습니다자페이지뭐船그다음에공공汽车뭐地铁火车그다음에조로까지있는데요이번에는그림을클릭하시면돼요그림을클릭했다가다시그림을클릭하시면지워져요아까는제가그림을위에있는그림을하게했잖아요근데여기는다그림이있잖아요그래서그냥그림클릭했다가다시그림클릭하시면없어집니다보여드릴게요그림비행기를클릭해볼게요그럼페이지가나오죠다시비행기를클릭하는거예요그림을그러면사라져요그다음에배를클릭하면船이나오고다시배를클릭하면사라져요자동어저버스공공汽车눌렀어요그림을다시누르면사라져요地铁눌렀어요그림을그다음에다시누르면사라져요火车눌렀어요다시누르면사라져요조로눌렀어요사람눌렀고다시누르면사라져요이렇게해서그림과한자를열심히연습하시는거예요여러가지방법으로네그런다음에어떤내용이나오냐면이번에는장소까지또연습을하는거예요자또그림을누르시면중국다시그림누르시면사라져요学校다시그림누르시면사라져요학원그림누르고무시반읽고다시그림누르면사라지고그림누르면예예지아나오고사라지고서점그림누르면书店나오고다시누르면사라져요병원医院누르고다시그림을누르시면사라져요자이렇게해서또장소까지확실하게외웠다자우리는지금교통수단과장소를외웠어요자앞에와마찬가지로1대1로번역그다음에중국어어순으로맞게번역앞에서이야기를드렸으니까여기에서는다시는얘기하지않을게요니쪼什么去中国이렇게해서연습을열심히하신후에자비행기타고중국에가이렇게我坐飞机去中国다음은我坐船去中国자요것들이뭐였냐면요이것들이뭐였냐면바로본문에있는내용들이었어요니쪼什么去中国我坐飞机去中国니쪼什么去中国我坐船去中国그래서坐飞机이냐坐船이냐요것만달라졌었죠그래서그거를이제연습을하고본문연습을하고그다음에우리가다음에나오는건니쪼什么去하고뒤에장소만바뀌는연습을할거예요니쪼什么去중国그림보고니쪼什么去学校그림보고니쪼什么去补习班니쪼什么去爷爷家니쪼什么去书店이런식으로요뭐하나가더있죠니쪼什么去医院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연습시키는 거. 항상 말했지만 한자가 너무 어렵다 하면 병음은 언제든지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연습한 거는 우리가 응용회화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응용회화에서 지금 요 그림을 이용, 그림과 이 니쭈어셔머 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다 만들었어요. 응용회화 문장을 다 만든 거예요. 질문 부분을. 자, 그런데 대답 부분은 달라지죠. 대답 부분은 어떻게 연습할까요?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주사위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응용회화 연습도 할수 있지만 저희 뒤에 주사위 게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쪼어이쪼어 실력업 부분과 이 응용회화를 약간 복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워쪼어, 그 다음에 수단은 빨간색 주사위를 보고 대답하시면 되고 장소는 파란색 주사위를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쪼어 페이지 취 중국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워쪼어 주안 취 중국어 지금 대답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단과 장소가 바뀌는 것들 我坐公共汽车去学校. 我坐地铁去补习班. 我坐火车去爷爷家. 我走路去书店.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응용회화에 나온 답들인데 나중에 쪼어이 쪼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답들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주사위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진짜 주사위를 돌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我走路去中国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또는 뭐가 좋을까요? 我坐船去学校. 이거 굉장히 그 말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런데도 재밌는 표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위 게임 할 때는 그런 다양성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응용회화에 나오는 대답들을 기초로 해서 그 대답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뭐 돌림판을 이용하신다거나 또는 뭐 돌림판을 예전에 우리 뽀리아 선생님이 돌림판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교통수단, 하나 장소 이렇게 이용해서 돌림판을 딱 스톱하면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이 주사위처럼 경우의 수가 많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돌림판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응용회화와 주사위 게임을 마쳤다면 우리 이제 뽀뽀까오 부분에서 자동차, 그 다음에 모터차, 그 다음에 출주차 이게 이제 뽀뽀까오에 나오는 거예요. 실력업 부분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앞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쪼냐 아니면 지냐 이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지를 쓰는지 쪼를 쓰는지 동사를 어떤 걸 쓰는지 이거를 이제 하실 때 쪼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편하게 앉아서 가는 거 지는 말을 탈 때 우리가 다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리가 걸쳐지죠. 이렇게 걸쳐지는 모양은 지를 쓴다. 이렇게 걸쳐지는 모양. 그럼 그렇게 걸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를 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쯔싱천은 쪼일까요? 지일까요? 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지싱처 만들어주시고 자, 모토처는 쪼일까요? 지일까요? 지겠죠? 그래서 지, 모토처 하시면 되고요. 다음, 출주처는 쪼일까요? 지일까요? 아이들이 그러면 쪼라고 하겠죠? 그래서 쪼, 출주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연습을, 실력어 부분도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확인 학습을 하자 해서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는 건 모두 쪼어를 쓴다. 그 다음에 다리가 걸쳐지는 것은 지를 쓴다. 이거를 연습을 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火车 그림을 보고 교통수단 이야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쪼火车 아니면 지火车 쪼船 지船 쪼
자전거, 자동차는 坐 아니면 骑 모토 아 모토车였군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坐 骑 飞机는 坐 骑 그 다음에 地铁는 of course 맞아요 坐 공공汽车 坐 出租车 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뭐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것들이 있는 건 제가 과감하게 넘어갔고요.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교통수단은 어떤 책에서든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과입니다. 구간은 점머죠. 방향, 뭐 앞으로 쭉 가, 앞으로, 뭐 또는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어디까지 가서 뭐 우회전을 해, 어디 어디까지 가서 좌회전을 해, 뭐 이런 길 안내 표현들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또 수업을 하는지 선생님들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하오빵 어린이 중국어의 1권의 구과 단어를 좀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걸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많죠. 이건 3권이고 여기 나왔던 단어들은 1권이니까 1권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은데 어떤 걸 복습하셔야 하냐면요. 요게 있어요. 1권의 구과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는 두 가지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놨는데 저는 이제 PPT 화면을 교실 칠판, 큰 칠판에 이렇게 옛날에 프로젝트로 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씩 읽고 이게 한자와 병음과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찾으려고 하면 이게 앞에 서면 잘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두 명을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제가 PPT 화면을 프로젝트에 띄우고 누가 먼저 찾는지 뭐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넣었고요.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거죠. 뭐 원주이店, 원주이店, 그다음에 百货商店, 뭐 药店, 뭐 网吧 이렇게 해서 뜻과 그다음에 한자와 이런 걸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고 여기에 뭐 어떤 활동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만 이제 할게요. 선생님들은 이런 데서 활동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많은 단어가 나왔지만 또이 우리 3권의 구과에 나오는 단어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을 누르시고 다시 사라지게 할 때도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아이콘, 이 아이콘들을 누르셨다가 다시 지우면 돼요. 자, 은행 그림 눌러볼게요. 인항, 다시 누르면 사라지죠. 이위엔, 병원 누르면 이위엔 나오고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그림 우체국. 요지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도서관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약국 药店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문방구 원주店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 읽는 연습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마법 모자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 please라는 표현을 magic word라고 해요. 왜냐하면 please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주기 때문이래요. magic처럼, 마법처럼 이렇게 부탁을 할때 please를 꼭 붙여. 이건 magic word야. 왜냐하면 이걸 하면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주거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손하게 이야기하는지 할때 뭐를 빠뜨렸지? 너 please라는 거말안 했잖아. 이런 거 magic word를 말해. 그러면 그게 please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직 월드, 우리도 매직 워드가 뭘까? 중국어에는 징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이 매직 모자가 있는 거를 그렸어요. 그다음에 클릭을 한번 하면 바로 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징, 뭐뭐 부탁해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말하면 들어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원, 묻단데 그냥 징을 붙이면 질문 좀 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실례지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저는 징을 할때 그냥 징원만 배우지 않고 우리 바로 앞과에서 쪼어를 배웠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쪼라는 것도 붙여서 징쪼, 징쪼 요 정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고학년이다. 그러면 우리 고학년 아이들은 문 이렇게 노크하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들어가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노크를 했을 때 들어오세요는 어떻게 할까? 징진 이렇게 해서 좀세 가지 정도, 징원, 징조, 징진 요 정도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매직 볼드 공손한 표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징원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배웠죠. 그다음에 怎么走는 어떻게 가요라는 표현이라는 거 이제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요 장소만 바꾸면 어디 어디 어떻게 가나요? 은행 어떻게 가나요? 병원 어떻게 가나요? 우체국 어떻게 가나요? 도서관 어떻게 가나요? 약국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은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한자가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 나왔던 부분에서 한자도 익히고 뭐 연습도 하고 거기에 다른 게임들도 선생님들이 추가하시고 우리 앞에 1차부터 5차까지 내용에서 이런 단어 게임들은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간 편집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뭐 메모리 게임으로도 단어 확인할 수 있고 뭐 보드 게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신 후에 이제 단어를 한자만 보고도 익힐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죠. 다시 은행은 지워주려면 은행이라는 한국어 글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병원 눌러볼게요. 한국어 있는 글자를 누르시면 이면 중국어가 나오고 저걸 없애려면 다시 병원이라는 한국어 글자 그 카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체국은 또그 우체국이라고 한국어 글자를 누르시면 요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연습하는 거예요. 请问 银行 怎么走? 请问 医院 怎么走? 请问 邮局 怎么走? 请问 도서관 怎么走? 이거를 아이들과 단어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게 쭉가 좌회전해, 우회전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지조 또는 왕첸조. 자, 표지판을 클릭했더니 왕조과이. 또 표지판을 클릭했더니 왕요과이.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길 같은 거 물어볼 때 사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앞에는 여기 쉽게 나왔잖아요. 왕, 요구아이. 본문에서 왕, 요구아이. 그 다음에 이즈죠. 이렇게만 나왔는데, 뒤에는 이제 조금 더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이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즈죠. 왕첸죠. 왕조구아이. 왕요구아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줌 수업일 때는 이거를 해보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과 대면 수업할 때는,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두 운전기사인 거예요. 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즈죠. 그럼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왕주오구아이 하면 좌회전, 왕요오구아이 하면 우회전. 근데 이걸 줌 수업에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즈죠 또는 왕첸죠, 왕주오구아이, 왕요오구아이 이렇게요. 아이들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렇게 동작으로도 한번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즈죠. 왕조과이, 왕요과이. 선생님 계속 바꿔가면서 하시면 아이들이 막 재밌어 하겠죠. 이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즈죠가 무슨 뜻인지, 왕조과이가 무슨 뜻인지, 왕요과이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제 알고 말로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에 뭐 예를 들어서 야 어디엔 怎么走 그럼 왕첸조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3번 4번 응용해야 3번 4번에서는 따오 어디 어디 다음에 왕조과에 왕요과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하고 우리가 왕조과의 부분을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오 인하 왕조과에 따오 이웬 왕조과에 그래서 좌회전 은행에 가서 좌회전 병원에 가서 좌회전 우회전 우체국 가서 좌회전, 뭐 도서관 가서 좌회전, 이거를 계속 연습해 보는 거죠. 여기 한글 부분을 클릭하시면 한자들이 그거에 맞게 바뀌고 사라지고 합니다. 자,
우체국 눌러볼게요. 요지 하고 사라지고 도서관 눌러볼게요. 또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약국 눌러볼게요.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자 좌회전하는 거 어디 어디까지 가서 좌회전하는 것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은 어디 어디까지 가서 우회전하는 것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到银行往右拐,到医院往右拐 그렇게 해서 또 여섯 개를 다 연습을 하시고요. 그게 끝나시면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응용회화 1, 2, 3, 4번을 끝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쪼이 쪼 부분인데요. 장소 찾기. 선생님들 이거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새로 오셔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릴게요. 자, 지도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에는 1, 2, 3번이 어떤 건지 글이 써 있지 않죠. B에는 4, 5, 6번이 어떤 건지 글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친구가 한 팀이 돼서 장소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A 지도가 있는 친구는 B 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B 지도가 있는 친구는 A 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A 지도가 찾아야 할 곳은 약국, 슈퍼마켓, 은행이고요. B 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찾아야 할 장소는 학교와 서점과 백화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약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A 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몰라요. 근데 B 지도 친구는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 아이가 곧장 가서 병원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 그러면 약국이 나와. 라는 말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이 장소 찾기 게임이에요. 쉽지는 않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거를 도와주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거 가기 전에 아까 했던 거지만 연습 한번더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연습을 한번더 하시고 갈게요. 연습했다 치고. 자, 약국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약국은 아까 1번이었어요. 1번 약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즈죠. 또는 왕첸죠. 그 다음에 따오 이웬 왕주오구할까요? 왕요구할까요? 그럼 아이들한테 대답하게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왕요구할, 왕요구할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요걸 읽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끔 연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은 이즈조. 그 다음에 뭐 왕첸조 쓸수 있고. 따오 왕빠가 뭐였죠? PC방. 이것 때문에 앞에서 한번더 복습하자고 했던 거예요, 단어를. 그 다음에 왕주오구아인지 왕요구아인지. 2번이거든요, 슈퍼마켓은. 그러니까 왕주오구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만 계속 시킬 거예요. 은행은 3번이에요. 그러면 이즈조, 왕첸조 뭐 이런 걸쓸수 있고. 따오 찬팅, 식당에서 왕요구아이가 되겠죠. 조구아이가 아니고 왕요구아이. 그래서 어떤 건지 선택을 해서 말할 수 있게끔. 식당에 돌아서 조금 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즈조 쭉 가세요.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 그래서 왕첸조. 그 다음에 따오 찬팅. 왕요구아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이즈조.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4번이에요. 그러면 일단 앞으로 가. 왕첸조. 그러고 따오 도서관, 그 다음에 좌회전 왕주오구아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이즈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서점은 5번이에요. 그러면 왕첸조, 따오 부시반, 왕요구아이.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쭉가 이즈조. 요 순서대로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를 4개지만 여기에서 3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하나는 틀린 답이니까 확실히 걷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백화점 가기는 쭉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왕첸조를 써도 되고 이즈조를 써도 됩니다. 자, 요렇게 했다고 치면 선생님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약국은 1번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앞으로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왕첸조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따오 이위엔 왕 요구 아이들이 말하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고 그다음에 이즈조 쭉 가. 1번까지 가서 바로 1번이 약국이에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서 이 지도를 장소 찾기 게임을 할때 수업 시간에 이제 대면 수업일 때는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줌 수업일 때는 비대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슈퍼마켓은 아까 2번이라고 그랬죠? 자, 왕첸조 버튼을 누르면 쭉 가다가 따오 왕빠 왕주오고와 이거를 아이들이 항상 읽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즈조 하면 2번이 슈퍼마켓인 거예요. 은행 가기 왕첸조 따오 찬팅 왕요고와이 말한 다음에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즈조 아 3번이 은행이군요. 그래서 3번에 은행 스티커를 붙이고 학교 가기 왕첸조 따오 도서관 왕주오고와이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즈조 요렇게 가는 거죠. 사전 가기 왕친조 쭉 가서 떠 부시반 왕효과이 말하고 오른쪽으로 도는 걸 보여주고 이즈조 하면 쭉 가고 그래서 5번은 서점인 거 书店이라는 거. 자 마지막 백화점 가기 왕친조 또는 이즈조 아무거나 써도 되고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6번이 백화점이라는 거 바이호샹디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좀 선생님들이 줌 수업하실 때이 장소 찾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방향 노래. 역시 제가 이 자료에 제가 첨부를 해드렸는데 개사에서 사용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뽀부가오에 보면 우리가 동시남베이하고 샹샤조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읽어 보시고 원래 이제 방향송에서는 샹벤 샹벤 샤벤 샤벤 조벤 조벤 요벤 요렇게 그 다음에 리벤 리벤 와이벤 와이벤 안팎이 나오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첸벤 첸벤 호벤 호벤 동시남배 동시남배 이렇게 개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래하고 하우빵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뮤직 버전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개사를 해서 하우빵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뽀부가오에 있는 단어들도 노래로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것도 링크를 걸어 드렸고요. 자, 마지막 과입니다. 10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白雪 공주 비는 漂亮. 백설공주 이야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리과는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한글을 중국어로도 바꿔보시고, 또 아이들이 역할을 나눠서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읽은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약간 확인학습 정도로 생각하시고, 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게 너무 기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으시고 거기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잘라서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냐면 페이지 저는 개정판입니다, 선생님들. 10과에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를 배웠다고 하고 요거를 하는 거예요. 这个 비, 那个 꾸이. 그러면 저거가 꾸이라는 얘기예요. 나거가 꾸이라는 얘기예요. 저거가 꾸이라는 얘기죠. 저거 꾸이. 그래서 A가 답이에요. 요거를 하실 때 선생님들 아이들이 헷갈려 하면은 B부터 나거를 손가락으로 가리게 하거나 B부터 나거를 괄호를 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비싸다는 얘기인데 비교 대상이 B 나거 저거 보다니까 고개를 가로로 치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비싸다는 얘기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这个 꼬이가 답이죠. 그 다음 这个 B 나거 漂亮 역시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죠. 그럼 B부터 나거를 손가락으로 가리거나 괄호를 쳐서
저거 漂亮이란 뜻이냐? 나거 漂亮이란 뜻이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거 漂亮이란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A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제일 예쁘니?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중국어로 찾는 거. 쉐이 쭈이 漂亮. 아이들이 자칫 이제 잘안 보고 쉐이 쭈이 漂亮 마. 근데 마 쉐이가 있을 때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쭈이 쉐이 漂亮 마 말이 되나요? 쭈이의 위치가 틀렸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답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도 함께 보시는 거 기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쉐이 쭈이 漂亮. C가 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닌쭈이 漂亮. 당신이 가장 예뻐. 이 쭈이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였죠. 당신보다 예뻐요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예뻐요. 가장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쭈이. 그래서 또 누르시면 되고. 백설공주가 나보다 예쁘니? 뭐뭐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붙여야 되고. 바이쉬의 공주 한 다음에 비교를 할 때. 바이쉬의 공주 비워 漂亮마가 맞을까요? 바이쉬의 다른 거는 맞는 표현도 없지만 이렇게 워비 바이쉬의 공주 漂亮마 내가 백설공주보다 예쁘니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백설공주가 나보다 예쁘니까 B가 되겠죠. 요거 해석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B의 위치가 어딘지 보시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말을 붙인다 요런 거 우리 비교문만 배워서 아이들이 의문문은 자칫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타, 비니, 까오마, 타, 비니, 팡마 이런 거 연습 한번 다시 읊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는 말을 타고 상점에 갑니다. 자, 말은 마인데 말은 어떻게 타나요? 다리가 이렇게 걸쳐지니까 쪼일까요? 지일까요? 이런 거 질문 먼저 해주시고 그럼 아이들이 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일단 B와 D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워먼, 지마, 취, 샹디엔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면 워쭈어 페이지 취 중국어, 워쭈어 船 취 중국어 요거를 복습을 하시면서 아 위치가 어떻게 됐었구나, 뭐를 타고 어떤 장소로 간다, 어떤 게 먼저 오는지 연습해 주시면서 답은 A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걸어서 상점에 가시죠. 걷다는 어떻게 말했나? 쪼로. 그러면은 다른 건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걸어서 가다 쪼로. 그 다음에 워먼 쪼로 취 샹디엔. 이렇게. 다른 것들도 항상 맞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것들도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 거 아시죠? 예. 자, 그 다음. 다음 주 산행군이 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어디 페이지냐면요. 페이지 132와 133 개정판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샹디엔 점머저 이즈죠. 샹디엔 점머저 왕요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산행군이 한 말이 아닌 건 왕조과이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B. 그다음에 타짜이쪼어什么呢? 그녀는 잠자고 있어. 짜이什么什么呢?는 우리가 3권의 1과에서 5과 사이에 나오는 것들 표현이었죠. 이제 한번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짜이什么什么呢?가 어떤 뜻이었는지, 그다음에 그때 단어 배웠던 거 화화가 어떤 뜻이었는지, 唱歌가 무슨 뜻이었는지, 看书가 무슨 뜻이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睡觉는 잠자다였으니까 잠자고 있어. 타짜이睡觉呢? 답은 이렇게 된다. 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녀는 우리보다 키가 커. 자, 그녀, 타, 우리보다, 우리보다,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 워인가요? 워먼인가요? 워먼. 우리가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 때는 먼만 붙이면 된다. 워, 워먼, 니, 니먼, 타, 타먼. 이런 것도 한번 복습해 주시면서 가고. 키가 크다는 까오니까 타, 비, 워먼, 까오, 비가 되겠죠. 뭐, 까오 나왔으니까 뭐, 팡도 해보고, 막 배웠던 이런 반이어들을 다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조금만 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페이지 134, 135 개정판. 예, 134, 135 부분. 아니죠. 하나 더 가서 136과 137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바이쉬의 공주가 빙고어를 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이쉬의 공주 샹마이셔머 뭘 사고 싶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과일 이름도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시과가 뭐였지? 샹자가 뭐였지? 부타오가 뭐였지? 그다음에 빙고어가 뭐였지? 사과. 그러면 사과를 먹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타 샹마이 빙고어.
마지막입니다. 빙고多少钱 여기서 이콰이라고 나왔는데 이콰이라는 말을 듣고 지폐를 보고 찾을 수 있나? A 10块, B 5块, C 2块, D 1块. 이렇게 한번 읽어도 보고 답은 이콰이였으니까 D. 이렇게 해서 문장 마무리하시면서 이 10과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쫙 읽어보시고 이런 학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을 풀어보시면 문제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최대한 선생님들이 지겹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너무 길다고 느끼시면 조금씩 잘라서 과별로 끊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미션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김샘의 중국어 공장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 자료를 통째로 드립니다. 편집 가능한 파일로.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가셔서 다른 책을 혹시 사용하신다고 하거나 뭐 다른 과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거를 조금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꼭 화우빵이 아니라도 이걸 사용하실 수 있고 또꼭 3권이 아니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화우빵 카페와 김쌤의 중국어 카페의 미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용화였습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짜이찐!